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발견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지옥의 문을 통과할 수 없죠. 그래서 중천을 헤매고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미리 죽음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포 라디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발견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가족들이나 지인들 혹은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에 의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자살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전체 통계를 보면 10% 정도는 누군지 밝히지 않고 공중전화를 통해 신고를 건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보면 대부분 이미 죽음을 맞이한 상태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신고를 한 사람은 죽은 사람 본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신고를 한 것이죠. 스스로 자살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으니까 혼백이 뜨면서 정말 기적처럼 전화를 하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여기서 사람이 죽을 거다 마지막 한 가닥 희망으로 생존의 간절함도 나오는 거죠. 양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역시 사람은 죽은 뒤에 혼자 남겨지거나 잊혀진 상태로 방치되어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운가 봅니다. 두렵죠. 일단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면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이치에서는 지옥의 문을 통과할 수 없죠. 그래서 중천을 헤매고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을 맞이할 때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가장 살고 싶고 가장 간절히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내면에 공존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어쩌면 혼백을 분리시키거나 살아생전에 미리 죽음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길 바라는 거겠죠. 사랑하는 꽃님들, 자살을 꿈꾸고 자살을 실행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삶이 뜨겁고 아름다운 걸 알아갈 때 그때는 남겨진 시간이 짧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길을 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구슬 진행했을 때 스스로 자살을 한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후회를 했답니다. 무서운 지옥의 문을 들어가지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떠도는 것보다는 현세에서 이승에서 스스로를 아낍시다. 사랑합니다.